오늘 뭐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부모님 또래의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원 씨한테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동스럽기도 해서 오히려 질문하시는 분들이 덜덜 떨면서 질문하시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건 어떤 결과가 아니라 이제 우원 씨가 어떤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우원 씨한테 거는 기대들이 있죠. 그 기대들은 속으로 갖고 이제 우원 씨가 천천히 풀어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보듬어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사실 네.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원 씨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다 여기저기서 이것도 좀 해줘라 저것도 좀 해줘라 이럴 수 있어요. 우원 씨한테 너무 많은 짐이 지어질 수 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원 씨는 세상 앞으로 한 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저희가 차근차근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. 여러분들도 좀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전원에도 못다한 이야기, 아직도 역시 못다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제 시간이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지났고 또 전원 씨가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너무 장시간 이런 또 대답으로 또 여기에 이런 또 토크에 대해서 또 부담감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어렵게 저희 덧탕사에 찾아와서 함께 전두환이 숨기고자 했었던 그 전두환이 숨기고 싶었었던 그 비밀을 함께 찾아나가는 도정에 찾아나가는 도정에 함께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우원 씨를 좀 놓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.